양시장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톡톡하게 이끌어주는 분위기인데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오랜만에 반등이라 그런지 많은 종목들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런 시기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스타캐치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 확인해보실게요. 네, 오늘은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빨간불이 가득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 두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종목보다는 조회상위 리스트에서는 지수들에 대한 집중도가 높습니다. 먼저 1위에 있는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를 보시면요. 29,490포인트 터치가 나왔었는데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역사적인 상승폭을 가져갔고요. 뉴욕 증시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가져갔었는데 4위에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도 아직 깨지지가 않았는데요.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높여갔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대체적으로 훈풍이 불었던 이유는 바로 영국의 감세안이 일부 철회됐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파운드와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됐고 달러 인덱스는 진정되는 분위기, 여기에 국채금리 발작도 좀 진정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뉴욕 증시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부터 괜찮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코스피 지수, 아래쪽으로 7위에는 코스닥 지수, 국내 증시에 대한 확인도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코스피 지수 2%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3% 이상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도 오늘은 강한 반등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반가운 하루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200선 지키려는 움직임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5위에는 니케이 지수가 있는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네, 중국 지수 같은 부분들 보시면 중국 증시는 휴장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위에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2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초가와 거의 비슷하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4%가량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를 이끌어주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 특징주에서 이슈들을 한꺼번에 체크해 볼게요. 네, 그리고 6위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확인들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살짝 진정하는 분위기입니다. 9위에 현대차가 있는데 오늘 일단 오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 대비 조금 아쉬운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이 이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 봤고요. 다음으로는 관심상위 리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게 1위부터 10위권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일단 1위에는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탄력 높여가는 모습이고 개별적인 소식 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2위에는 오성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29일부터 거래가 재개됐었고요. 첫날에는 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30일 상한가에 도달했고 오늘 다시 한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흐름 관측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됐던 종목인 만큼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이죠. 6위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수보다 조금 더 높게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10위권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 오늘 거의 6%가량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4위에 보시면 네이버가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으로 9%가량 내림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8% 정도 하락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좋지 않은 평가가 외국계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5위에 양지사도 좀 있고요. 그 외에 7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 관련 종목들 여전히 집중도 높습니다. 금양같이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확인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8위같이 엔젠바이오를 보시면 치매 조기 진단 의료기기 개발 소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일단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상위 리스트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특징주 세 가지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슈가 정말 많죠.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면요. 현지 시간으로 3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파운드리 신기술과 함께 사업 전략들을 하나하나 공개했는데요. 특히나 주목해볼 만한 이런 내용들 하나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2027년에 1.4나노미터 공장으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업체인 TSMC보다도 한 발 앞선 목표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파운드리 쪽에 대한 사업 기대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보시면 바로 인수입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인 ARM 인수전에서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을 했는데요. 이 ARM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국내 반도체 기업과 만남을 갖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 손정희 회장이 또 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M&A에 대한 협의가 상당 부분 좀 진전이 됐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뭐 보시면 오늘 수급적으로 다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벌써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오는 7일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일단 예상치들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봉으로 확인해보시면요. 사실 주가 자체는 그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하락세의 길을 좀 걸어왔는데요.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크게 밀리는 종목들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디딘 후에 오늘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21평선에 좀 걸치면서 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4%대 초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빨간불과 파란불 왔다 갔다 합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현재는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이죠. 상장 당시부터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북미 시장 공략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는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인디애나주의 2차전지 처리시설인 리사이클링 파크 건설 설립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서 미국 내 추가 공장까지 신설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증설 프로젝트는 인디애나주 주정부의 굉장히 적극적인 구애로 성사가 됐습니다. 실제 지난 8월에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와 함께 방한했던 인디애나주 경제, 무역, 학술 대표단은 성일 하이텍을 기업 설명회에 직접 초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성일 하이텍 자체가 글로벌적인 횡보를 좀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 거점 30개를 짓고 생산 능력을 77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지아주 신공장 건설 계획과 폴란드의 공장 준공 소식을 연이어 알리면서 이런 긍정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생산 기지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발을 넓히고 있는 성일 하이텍, 추가적인 공장 증설 단독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5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하루 흐름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오늘 상승 탄력 일단 초반부터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상승 탄력 훅 붙더니 이렇게 오름세 구간 높여가고 있습니다. 2시 구간 넘어가면서 탄력은 더 커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일단 일봉 차트로 보시면 9월 이후에는 좀 중반 이후에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돌려놓는 모습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 쪽으로 더 많이 갈 수 있을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오늘 관심이 좀 많으실 종목일 것 같아요. 시세가 시장이 좋은데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요. 이 네이버가 사실 오늘 미국 중고거래 패션 플랫폼 포쉬마크를 2조 3,441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호재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뭐 인수 금액 자체가 좀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인수 소식 외에도 외국계 증권가의 혹평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은 네이버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낮췄는데요. 두 단계 낮춘 것입니다. 중간에 중립이라는 투자 의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서 중립이 아닌 매수에서 중립 뛰어서 매도까지 내쳤는데요. 이 목표 주가도 기존의 32만 8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단계나 하향을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시티증권이 그렇게 평가를 했던 이유는 일단은 PER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알파벳의 PER이 15.2배, 메타가 10.1배, 알리바바가 9.7배, 텐센트가 16.8배 정도인데 네이버에 22.8배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가 광고 부분이나 패션 카테고리에서 카카오나 쿠팡과의 경쟁 때문에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지원금 삭감 역시 스마트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용 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함께 의문을 제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티즌콤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JP모건마저 네이버의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큰 폭으로 네이버가 급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네이버의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시마크 인수 소식 이전에 나왔던 리포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 방어 요소가 될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이버 일봉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계속해서도 뭐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죠.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들의 분위기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반등 없이 횡보와 하향 조정을 좀 반복해 나가는 그런 차트로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상당히 길어지는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좀 엄청나게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52주 동안 거래량이 지금 가장 높게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일단 하방에 대한 방향성이 좀 확인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연일 그랬듯이 오늘도 신저가 경신하면서 이 구간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의와 관심상의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세 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 시간이었습니다.